옛 상상님께서 족발집 맛집 있다고 해서 갑니다. 한 3개월 만에 촬영을, 아, 족발 촬영. 족발? 그렇지. 옛 상상님이란 여자친구분이 그렇게 맛있다고. 인생 족발. 어머니도 데려가셨다고. 다시 내려 지금 가는 중입니다. 어떻게 되십니까? 아, 맛있을 것 같아요. 대현님이랑 가서 맛없는 게 있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그 두부집도 진짜 맛있어. 거기 너랑 처음 가봐. 아, 그래도 뭐 가면 맛있어 얘네 거 한 거. 그거 맛있어. 건강한 느낌이고. 거기 무슨 시장? 화곡본 무슨 시장? 본동 시장. 처음으로 족발 시장 족발 먹으러 간다. 처음이네. 응. 완전 처음이다. 저기? 여기? 어, 진짜 딱 순대랑 딱 그 순대국밥. 지금 몇 시지? 지금 아직 4시 반인.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야. 4시 반인데 이 정도면. 아, 원래 보통 족발집은 저녁부터 야식인데. 근데 다 술 드시러 오셨네. 아니 그 이미 먹은 자리 봐봐, 여기 난리 났어. 맥주가 몇 개야 지금? 와, 나 옆에 거 우리끼리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. 윤소연님 있었어. 아침에 왔을 때. 아침에도요? 응. 순대랑 순대국이랑. 갈도 먹어봐. 그래? 어때? 괜찮아? 우린 좋아. 이거 찍어 먹어요? 아, 뭐 원하는 거 찍는 거지. 자기 자리에 있어. 아, 한잔 나. 와. 부드럽고요. 와, 진짜 맛있다. 그 한약 같은 냄새도 안 나고 비린내도 안 나고, 근데 여 부분이 부드러운데 쫀득하겠다가 녹아. 그러니까 없어지네. 잘라주고 껍데기만 있는 걸 들었어요. 우와. 살도 너무 부드러워. 그러니까. 안 빠듯한 게 괜찮아? 새우도 이렇게 익혀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. 아니, 근데 생각보다 겉바순 아닌데? 근데 엄청 촉촉해. 근데 바삭함이 없어. 제가 바삭함 좋아하지. 바삭함 좋아해. 바삭한 거 좋아해요? 아니, 바삭한 건 거기 삼겹살 좋아하는 거고, 족발은 넣는 거랑 약간 살이 꽉 차 있는 느낌이랄까? 그 요 고기 부분. 씹히는 거? 네. 우와. 아니, 전혀 호불호 갈릴 그런 음식 아닌데 이거? 절대 안 갈려. 맛있어. 이거 하나 금방 다 먹을 것 같은데. 잘도 먹어? 뭔지 모르겠어요. 아, 그래? 난 잘 안 먹어. 다 먹어도 먹어. 이거 먹어도,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내가 좋아했던 게 이 부분 맞잖아. 아닌가? 자기 뭐 다 좋아했어. 아, 다 좋아해. 아, 그러게 됐어.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제가 뼈를 먹었을 때 이런 부분이 맛있었거든요. 맞아, 맞아. 이런 거. 이거, 이런 거. 우와! 우와! 뭐야, 이거? 아, 이거는 먹어봐야겠다, 자기야. 한 번만 먹어봐. 진짜 엄청 뜨겁거나 그런 것도 진짜, 아닌데 진짜 허락해주는 거야, 내가. 진짜 제가 먹은 거야.
지금까지 먹은 고기 중에 제일 부드러워. 와 미쳤나 봐 이거. 나 아까 봤는데 족발에 비타민 B1, B2도 들어있대요. 뭔데 이거? 여기 앞에 써있던데요? 아, 내가 예전에 먹었을 때 뼈를 이렇게 먹었어. 맞아. 근데 이거는 스르르르 입, 그냥 입술로. 원래 약간 족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향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나 나.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없는 거야. 아, 나 좀 빵 많이 먹긴 했어. 빵 많이 먹고. 빵 많이 먹고. 그런가? 언니 더 드실래요? 네? 아니, 오늘 부족해서 안 드시는 거예요. 와! 와, 여기 너무 달아. 왜 안 먹어? 나도 약간 배불러. 아, 그래? 네, 뼈에 붙어 있는 게 제일 맛있어. 이것도 뼈야. 다 네 거야. 다 뼈라고요? 어? 아, 그러네? 언니 안 먹어요? 나 팔 안 먹어. 아, 그러게요? 뭔 차이야? 지금 봐요. 응. 자기도 옛날 그랬는데. 아. 괜찮은데? 주위는 다 똑같아. 장이 괜찮지? 아니야. 좋아, 장이. 뭐지? 다 먹어보라. 잘? 어, 맛있는데? 오늘 음식이 이렇게 짧아. 맞아요. 그래서 엄청 일찍 끝나는, 식사가 일찍 끝나는데 저는 계속 먹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만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. 난 좀 빨리 먹지, 빨리 먹지. 응. 빨리 먹고 짧아. 그러니까요. 옛날에 근데 계속 먹었어요, 그냥 같이 먹으니까. 찍으니까 저도 그냥 같이 먹었거든요. 근데 막 살이 너무 찌는 거예요. 아, 안 되겠다. 자기는 어때? 몇 퍼센트 정도 쳤어요? 50%? 정도? 50% 쳤다고? 근데 또 나 혼자서 하나 더 시키는 게 너무 많아. 지금 다 못 드신다고. 없어요. 없어. 뭐가 없어? 먹으니까 없어. 아니, 넣으면 입에 넣으면 없어. 자기가 먹으니까 없어. 자기가 먹으니까 없지. 아니. 자기가 먹으니까 없지. 아니야. 얘 상사가 기다린다. 상사가 기다리지. 원칙에서 이거 다 먹어. 아, 대한테? 이럴 때 말고 뭐 물어보라고? 상사로서 어떤 직원이 어떻게? 손이 많이 갔나요? 좀 귀찮았어.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해. 진짜 얘는 주제 뭐지? 수영복도 가고. 어, 나 나한테 얘기했어, 맞아. 완벽주의자에다가. 근데 내가 맨날 말렸지. 너무 열심히 했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던졌다 생각할 거면 아 이제 안 들을래 여기 배부릅니다. 감사합니다. 만족스럽습니까? 어떻습니까? 이거는 족발 싫어하는 사람이 와도 100% 와 이거는 먹을 채식주의자 아니면 이거는 맛있다. 아 채식주의자 빼고 다 좋아. 국밥도 맛있나 봐. 이거 먹으면 땡큰데 이거. 아, 어? 깻잎? 미식가 잘했어? 원래 냄새 나는 거 싫어하고 그랬는데 제가 강제로 왜 그러냐.
입맛이 바뀐 거야 그러면? 약간 바뀌었어요. 근데 옛날에 막 꿉꿉한 냄새 나고 이런 게 싫어했는데 이제 저보다 더 잘 먹어요. 귀, 귀가 맛있어요. 귀. 나 귀 못 먹어. 아, 먹으면 진짜 맛있다. 나 껍데기 먹어봤어.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. 아 맞아. 처음에 만났을 때가 껍데기 그거 아, 맞아, 먹으러 맞아. 갔을 때잖아. 그때 껍데기 처음 먹었는데 아 맛있네 이러면서. 멋지단가봐. 아니 털털하 고민 없이 이게 그거예요. 약간 대한님이 추천해주신 족발인데 한 조각이라도 남기면 안 된다. 모자란 것도 있고. 근데 이거 먹어도 먹고 싶어. 맞아. 진짜 맛있다. 와 그래도 대한님이랑 있으니까 빨리 끝나서 좋다. 이게 뭔 소리야? 저랑 이제 단둘이 하잖아요? 하루 종일 기다려요. 같이 얘기하면서 막 제가 저는 이미 밥 끝났는데 한 30분 동안 혼자서 계속 얘기해요. 그냥 하나 더 시켰겠지. 그래. 맞아 그랬지. 남은 거 싸간다고 하면서 시켰겠지. 그거예요. 저 제가 아, 좀 모자른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 더 시켜! 하나 더 시켜! 이래요. 근데 그 부분은 그냥... 잘려요. 없어져. 편집. 편집. 아 먹고 싶으면 시켜. 네 먹고 싶으면 시켜. 시켜! 괜찮아! 시켜! 나 기다릴게! 이게 다 없어져요 그냥. 와 진짜 맛있다. 제가 봐도 제일 맛있다 진짜로. 완벽히 다 먹은 거지 뭡니까? 잔인한 현자. 잔인한 현자. 그럼 학살자가 다녀가. 다음 번에 이제 저기 이거 자르지 말고.